인사이드 USA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1,000를 돌파하면서 천수나라라고 불렸던 테슬라 주가가 또다시 하룻밤 만에 11% 급락하면서 109달러로 마감하면서 백슬라가 됐습니다. 자, 한때 세계 투자자들을 열광시켰던 이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이제 69% 폭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걸까? 쥐고 있던 주식을 던져야 될지 아니면 매입해야 될 기회일지, 자, 언론들의 분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투자 전문 매체 인베스터닷컴은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테슬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주요 시장은 미국과 중국 등 크게 보면 해외 두 곳으로 분류된다며, 일단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으로 그 수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중국이나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본다면 보조금 삭감, 폐지, 그리고 시장 경쟁 심화로 수요가 둔화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북미 지역이나 중국 두 시장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내년 이 경제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부담을 주게 되고 특히 테슬라 전기차는 가격이 높기에 경기 침체를 잘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인 애덤 조나스는 지난 14일 전기차 수요 공급 균형의 변화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요 급락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일단 조나스 분석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분석가들도 2022년 올해 말 할인에 이어 내년에도 테슬라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가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한 분석가는 테슬라의 글로벌 평균 판매 가격이 2022년 지난 3분기 53,500달러에서 이제 한달 뒤인 2023년 5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가뜩이나 최근 테슬라는 보급형 모델에서 할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차량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었다는 관측을 불러와 이제 주가 폭락에 기름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2023년 내년 테슬라의 주당 수익이 40% 증가한 5달러 66센트, 매출은 42% 증가한 118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한 상승세로 볼수 있지만 세 자릿수 성장을 이끌고 경쟁 없이 전기차 수요를 독식했던 그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역시 테슬라의 주식이 퍼펙트 스톰, 즉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어제 하루 11.4% 급락한 것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의 1월 생산 일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단 생산조업 감축은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가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의 수요가 감소해서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주식 보유 펀드들이 높은 금리와 세금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이제 세금 손실 매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주가 추락, 추가 하락의 위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 손실 매도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자산, 즉 주식임에도 다른 투자로 얻은 이익의 자본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욱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은 다른 업체 차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테슬라의 신차 수요를 떨어뜨려 오히려 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래저래 테슬라 전기차의 위기는 앞으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해외여행에 빗장을 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광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바로 여행객들을 실어나르를 항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자, 부품 공급망 위기로 인해 항공기 제작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기존 항공기 역시 팬데믹 이후 방치된 탓에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항공기 부족으로 운임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넘쳐나는 수요에 대응하느라 노후된 항공기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LLC를 인용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720여 대의 항공기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라는 보도입니다. 전 세계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죠.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의 인기 기종은 이미 앞으로 7년 뒤인 오는 2029년 인도분까지 이미 판매가 끝난 상태입니다.
통신은 전 세계 여행 수요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이처럼 항공기 부족 문제가 전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수개월 동안 치솟은 항공료가 낮아지기는커녕 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항공기 부족 현상. 자, 이게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은요, 바로 원자재 부품 공급난입니다. 엔진 등 항공기 부품 제작에 필수적인 금속들이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제때 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의 에어버스는 올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6월 말 기준 항공기 26대가 엔진 부족으로 출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이달 초에는 올해 여객기 생산 목표치 700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자, 미국의 보잉사 역시 올해 월 생산량을 38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급망 문제와 급격한 수요 증가, 또 노동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인데요. 자,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당장 띄울 수 있는 항공기 수가 줄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단 항공사들은 지난 2년여간의 경기 침체기 동안 운항하지 않은 항공기 수천여 대를 인근 사막 등에 보관해 왔는데요. 이를 다시 띄우기 위해선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자, 항공사들은 방치된 항공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아예 단계적으로 폐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항공기 부족에 대응할 새도 없이 여행 수요는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중국 항공기 여객 수가 2019년에 70%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 관광 산업을 좌지우지하던 유커의 때이른 복귀로 인해 글로벌 항공 수요는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중국 여행 서비스 플랫폼 통청에 따르면 중국이 국경 개방 발표 이후 현지의 해외 항공편 검색량이 850% 늘어났고 비자 검색 역시 100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일단 기존 항공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폭발하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항공기 소유 주기 역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사들에 비해 여객기 소유 주기가 짧았던 에이시아 지역의 항공사들은 이미 그 주기 연장에 나선 데 이어 이 같은 조치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최근 경기를 반영하는 기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반려동국이 살기 천국이라던 미국, 하지만 올해 들어 달라졌습니다. 41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탓에 또 생활비 부담이 커진 미국에서 반려동물들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동물복지단체들은 유기된 개들과 또 고양이들을 구조할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 얼마 동안 계속 이어졌던 보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물보호소들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가계 예산을 졸라매고 있어서 반려동물들이 보호소로 크게 유입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에 따르면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미국 내 무려 2,300만 가구 이상이 새로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른 인플레이션,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반려동물 사료비와 또 병원비 등이 증가하자 유기와 분양 포기가 크게 또 늘어난 것입니다. 펫산업협회 지난 9월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중 35%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부담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우던 반려동물 수가 줄어든 그 주요 원인으로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기존 반려동물들의 사망 후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크게 꼽혔습니다. 일단 사료값과 의료비 등으로 강아지들 연간 500에서 $1,000, 고양이는 $65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린지 햄릭 씨는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구 살림도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이 크게 늘어났고 결국 애완동물들을 포기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애완동물 주인들이 직장과 주거지를 잃으면서 반려동물들을 버리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기준 약 520만 가구가 집세를 내지 못했고요. 결국 이로 인해 반려동물 740만 마리가 거리로 나앉을 위험에 처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사가면서 동물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물을 버리는 것은 직장과 집을 잃은 가정들 또는 집을 옮기며 반려동물을 챙길 여력이 없는 이들이라는 보도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례 없던 일인데요. 자, 경기로 인해 한계에 달한 이들을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반려동물 유기가 크게 늘었다는 점 또한 경제난에 타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빈곤율이 거의 20%라는 텍사스주 엘파소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도입됐던 임대료 지원 정책이 중단된 이후 반려동물 포기가 크게 급증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는 올해 반려동물이 버려진 사유의 약 4분의 1가량이 바로 경제적 이유였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자, 그 이전까지 그 비율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편 보호소 측에서는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보호소에 이 반려동물들을 맡긴다며 대부분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소를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기간 학교에 다닌 어린이들이 수업 중단과 온라인 수업 대체 등 학습 기회 손실 탓에 이제 평생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에서 1인당 평균 7만 달러씩 손실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몰렸습니다. 물론 해당 어린이들의 학습 기회 손실이 복구되지 못한다면 덜 교육받고 덜 숙련된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누적 장기 손실이 무려 28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월스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스탠퍼드대학교 교육경제학자인 에릭 하누세크 박사는 지난 코로나19 기간 학습 기회 손실을 겪은 어린이들이 평생 기대 수입에서 평균 약 7만 달러씩 손실을 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연방교육부가 만여 개 학교에서 벌인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더라도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급락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연구에서는 이 8학년 해당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직전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일평생 수익이 약 5.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하누세크 박사는 학습 기회 손실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생산성 낮은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 경기 순환의 손실로 쇄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난 10월 발표된 하버드 디트머스 대학교 공동 연구에서도 학습 기회 손실이 만회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평생 수입이 평균 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8학년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500점 만점에 274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82점보다도 8점 더 하락했습니다. 자, 이는 수학 평균 시험 시행 뒤 3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으로 학생들이 0.6년에서 0.8년가량 결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삼각형의 각도 계산 등 기본 수학 실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비율 역시 코로나19 이전 31%에서 거의 38%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된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0억 명에 달하는 학령기 어린이들 가운데 80%인 16억 명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당 시간의 학습기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